집이 와 진짜 오래됐네요. 예, 돌로 관리를 잘 해놨네요. 디자인 도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차가 한 대 이렇게 들어오면 손짓으로 수신호를 주고받아야. 최고의 명당은 역시 청룡마을 본마을이죠. 라미어 구독자님이 극찬하신 이곳. 먼저 청계산자락의 청룡마을부터 가보겠습니다. 내비로 찍은 자리는 내곡동 주민센터. 문화센터도 같이 겸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이 건물 뒤로 널찍한 주차장이 있으니까요. 답사 오실 때 참고하시고요. 와,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준비로 한창이네요. 지금 오른쪽이 청룡마을이고 딱 여길까지가 마을 경계로 보입니다. 길 따라 뭔가 나무들이 쫙 늘어선 게 봄, 가을에 산책할 만 나는 코스네요.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산이 바로 청계산인데요. 여기서 보는 풍경이 아주 멋지죠. 아하, 이 왼쪽에 공영주차장이 있네요. 여기다 차 대고 저 위까지 걸어 올라가는 모양입니다. 하지만 길가에 웬 차들이 이렇게 많죠? 주차장이 작아서 꽉 찬 건가요? 아니면 주차비가 아까워서 그런 건가요?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공영주차장 주차비 하루 종일 3,000원이랍니다. 이번엔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보이네요. 예전에 서초동 양재동 꽃시장, 그 시절 흔적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만큼 한때는 서울 중에서도 최외곽 변두리였던 이곳. 최근에는 몇몇 보수 정치인들 이름이 거론되면서 잠시 뜨거웠던 곳이기도 하죠. 지금은 뭐 지하철도 들어오고 완전히 상점벽해입니다. 그나저나 여기서 보니까 저 아래 산책 개울이 아주 예쁜데요. 이따가 걸어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. 이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보죠. 이야, 입구가 상당히 혼란스럽네요. 바로 앞에 교회, 신축, 구축, 이쪽엔 유리가게, 미술관 갤러리, 뭔가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. 큰 나무가 있는 것 보니 여기가 청룡마을 원래 입구로 보이네요. 지금은 뭐 거의 맛집 골목이죠. 예전 전원마을 이미지는 흔적도 없습니다. 저 아래로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이 들어와 있고요. 그쪽에 중급 규모의 하나로마트도 확인했습니다. 이쪽에 뭐 편의점 하나밖에 없네요.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마을과 이어집니다. 이 도로, 신호등, 기반시설 깔끔한 것 좀 보세요. 여기 안쪽에도 미술 전시관이나 국수집 등 다양한 상가들이 많고요.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바로 요 마을이 청룡마을 메인스트리트. 오래된 집은 진짜 거의 뭐 7, 80년대 분위기죠. 그때는 골목에 차가 거의 없던 때니까 이렇게 구획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. 근데 지금은 차가 한 대 이렇게 들어오면 손짓으로 수신호를 주고받아야 겨우 지나갑니다. 참 격세지감을 이 불법 주차 차량들에게서 느끼네요.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분위기죠. 이런 곳의 빈 땅은 부르는 게 값일 테고요. 신축이 들어오려면 무조건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수밖에 없겠습니다. 여건이 되신다면 외부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고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겠죠. 하지만 문제는 단열, 난방비 부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. 꼭 참고하시고요. 자 보세요. 금세 마음이 통했군요. 이런 식으로 이웃간 훈훈한 정이 쌓이나요? 글쎄요. 정은커녕 자칫하다 싸움도 날 수 있으니 복불복입니다. 이쪽엔 또 교회가 있네요. 작은 동네에 교회 참 많습니다. 다시 저 앞에 주민센터가 나오면 차로 한 바퀴는 끝. 이제 걸어서 본격적인 팩트체크 시작해보시죠. 내곡동 주민센터 앞입니다.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네, 닫혔습니다. 이 마을의 시작점이자 어떻게 보면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우리 마을은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펼쳐집니다. 와, 여기 집이 와 진짜 오래됐네요. 이건 뭐 유물급입니다.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 건가 보죠. 저 아파트와 세련된 아파트와 상당히 비교됩니다. 여기는 마을 가운데에 있는 공원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나란히 붙어 있죠. 어휴, 마을 앞에는 이렇게 큰 나무도 예쁘게 정리해 놨고요. 경로당도 이 동네는 상당히 예쁩니다. 확실히 서초동 이름값 하네요. 지금 여기는 청계산 청룡 공영 주차장입니다. 여기다 차를 대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고요. 청계산 등산로는 이쪽으로 넘어가야, 길 하나를 넘어가야 나옵니다. 마을 뒤쪽에 있는, 주차장 뒤쪽에 있는 텃밭인데요.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. 아주, 네. 이게 봄동인가요?
마을 한쪽을 흐르고 있는 조그만 하천, 여의천입니다. 냇물도 이렇게 상당히 돌로 관리를 잘 해놨네요. 아까부터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이 이쪽으로 산책하시는 분들도 다니고 있습니다. 이쪽에 주차 금지라고 시간도 9시부터 12시까지 적혀 있는데요. 주말에는 해당이 안 되나 봅니다. 바로 여기가 유명한 맛집들이 많은 그런 골목이고요. 이 큰 길을 건너면 저기 펜스 넘어가 바로 경부선이고 그 뒤로 청계산 공원으로 이어진 등산로가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주말에 오니까 거의 등산객들의 어떤 모임, 등산객들의 천국 같습니다. 다 등산객밖에 안 보입니다. 이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의 생활 인프라가 될 수 있는데요. 맛집들이 상당히 많고요. 또 드문드문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도 보이고 있습니다.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 도로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마을 안에는 확실히 이렇게 예쁜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. 마을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공터인데요. 여기도 지금은 텃밭이나 이런 걸로 쓰고 있지만 조만간 저런 식으로 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을 크기는 약 이 정도고요. 향은 모두 남쪽입니다. 양쪽 산 아래 오목한 평지 형태죠. 도로는 기가 막힙니다. 경부선, 분당내곡선, 용인서울선이 차례대로 놓여있죠. 물론 IC 인근의 정체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분명 고속도로인데 차가 다 서있어요. 거기까지. 지하철,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이 마을 앞에 있고요. 버스는 두 대 있습니다. 하나는 위로 개포동 방면, 또 하나는 아래 판교 운중동 방면. 대중교통 이 정도면 준수하죠. 근데 초등학교가 가까이 안 보이... 아, 여기 있군요. 윗동네 언남초 1.1km, 중학교는 여기 내곡중 840m. 초등학교 저학년만 지나면 지 알아서 다닐만한 거리네요. 생활 인프라는 아까 본 여기 지하철역 부근에 다 모여있죠. 뭔가 약간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. 여긴 강남이니까. 이마트, 코스트코 모두 양지 IC에 딱 붙어있습니다. 마을에서 차로 16분 5km, 종합병원은 서울 어린이병원이 8분 2km,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23분 7km. 거봐요, 제 말 맞죠?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.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